자, 오늘은요, 트렌드 경제 시간 통해서 제가 이 부동산, 제가 처음에 요 주제를 받고, 와, 여기 진짜 대단하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신문 기사 보셨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뭐, 용인 쪽, 그리고 저쪽 광교 쪽에 10억 가까운 그런 아파트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트렌드 경제 부동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둔촌주공 분양가는, 네. 아, 지금 정말 핫하디 핫한 부동산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에 관련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 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둔촌 주공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분양 내용 보니까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 아파트가 지난 주말 조합 총회를 갖고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해 줬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반 분양을 서둘러 마치기 위한 행보입니다. 이 조합 측은 이날 총회를 통해서 일반 분양가를 3.3제곱 미터당 3,550만 원, 조합원 분양가는 2,725만 원으로 결정했고요. 이 안을 토대로 내년 2, 3월 안에 분양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 측이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의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본 것은 이미 인근 시세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고, 이 공사 비용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고 참고로 둔촌주공 아파트는 총 12,00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초대형 사업이고요.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4,841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원하는 대로 분양가가 확정될 수 있는지가 미지수인데요. 조합이 일반 분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분양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곳에 이 분양 보증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네. 허그의 기준이 워낙 깐깐해서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600만 원 선에 그칠 것으로 관측 되고 있습니다. 허그가 앞서 지난 6월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적용하는 분양가 책정 기준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르면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 단지가 있으면 해당 사업장 분양가를 넘을 수 없고,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분양가의 최대 105%까지 허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둔촌주공이 위치한 서울시 강동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반영해 보면 강동구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가 지난해 6월에 고덕자이라는 곳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덕자이의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445만 원 선이었고요. 분양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105%를 적용해 보면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2,600만 원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일단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얘기 나오는 게 3,000평당 3,550만 원.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허그 쪽에서의 분양가 책정과 차이가 좀 많이 큰데 어떻게 좀잘 진행될까요? 네, 조합은 조만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이 분양보증협의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네.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내년 4월 안에 분양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번에 분양보증 심사 문턱을 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조합 측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허그가 올 초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3,370만 원에 승인해 준 점입니다. 이때 당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이 조합 측은 이 아파트보다 둔촌주공의 공시지가가 현재 더 높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높은 분양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공시지가를 봤더니 광진구 고분양가 아파트의 경우 제곱미터당 492만 원 선이고요. 둔촌주공은 이보다 높은 82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강동구 내에서 봐서도 성내동에서 한 아파트 분양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2,896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아파트가 지난 10월 말에 분양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기존 연립주택을 미니 재건축한 단지예요. 그래서 전체 가구 수가 100채 미만이어서 허그의 분양 보증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둔촌주공과 그 성내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그의 기준대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실 실질적인 예비 청약자들은 너무나 좋겠지만 이 한편으로는 뭐 로또 청약 광풍에 또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둔촌주공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전용 99.61제곱미터짜리가 17억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달 거래 가격이고요. 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인 88.43제곱미터형이 형의 경우가 지난 10월에 거래권이 있었는데 17억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그가 주장하는 기준으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청약 당첨과 동시에 당첨자들은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최근 서울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다 해서 분양이 열렸다 하면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렇다 보니 청약 당첨 가점도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청약 가점 만점이 지금 84점인데 최근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이 만점에 가까워야 당첨 안정권에 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울 평균 청약 당첨 점수가 52점에 달했고요. 강남이나 송파 같은 인기 지역은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은 돼야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약 가점 높이려면 아시다시피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서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게다가 이 서울 집값이 지금 대부분 9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들이 이 대부분 이 저렴한 청약 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 20, 30대 젊은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서울에서 저렴한 가격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의 기회가 줄고 청약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들에게만 로또의 기회가 돌아가는 불균형이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둔촌중국의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제 또 푸념 그리고 또 많은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